핵심과 대한 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톨릭 신앙의 초기 전개되는 초기에 사상적인 발전 과정을 정약용 다산 정약용 중심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체계를 당선화시키면 항상 노선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은 그 종교적인 전통의 사상체계를 당선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제가 이야기할 그리스도교 신앙의 그 기본 성격은 하느님과 인간이 마주 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작아져요. 아주 작아져서 그 높여서 말할 때는 하느님이 장미라고 하고 더 낮추면 종이라고 하고 더 낮추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말할 정도로 하느님의 중심에 서 있는 신앙 구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서 불교는 그 위에는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무신론이다 이렇게도 말하긴 하는데 불교는 그 중심이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깨달음이 바로 부처예요. 부처라고 생각하죠. 깨달으면 부처고 미혹하면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사유체계가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 있겠군요. 그 앞에. 예.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유교적인 사유는 그 유교적인 사유의 우주관은 하늘과 땅과 사람, 그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데 이 천지인 삼재의 그 하나의 말하자면 그 안전구조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경우의 성격은 천시, 하늘은 때다. 시기의 시간의 변환에 따라서 온갖 변화를 일으키는 그 하나의 주제자고 거기에 따라서 땅이라는 건 뭐냐. 땅은 온갖 이용의 도구.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도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로리자를 써서 지리라고 합니다. 천시 지리. 그리고 그 중간에 하늘과 땅 중간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화합에 있다. 인화. 천시 지리 인화. 이 세 개의 그 기본 구조로 설명이 되는 경우죠. 명자의 설명에 하면 하늘의 변화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의 경우도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장수가 작전하는 데서도 그렇고 인간의 삶에서도 그렇고 하늘의 때가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땅의 이익이 더 직접적이다. 그러니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인간은 땅의 이익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천시보다 지리가 중요하고 지리보다 인화가 더 중요하다. 사람의 화합이 없이는 이 세계 자체가 온전한 세계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의 화합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의 사유 구조를 조금 더 그 설명해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리스도교가 하느님과 나의 존재가 직접 만나는 경우라고 본다면 유교의 경우에서는 그렇게 하느님과 인간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상당히 멀리 가서 도달해요. 이를테면은 공자가 자기 평생을 쭉 설명하면서 15살에
아무런 뜻도 없고 30살에 자기 뜻을 세웠고 40살에 자기 어떤 유혹에도 동요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50에 가서 천명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경자가 만난 것은 50에 가서 천명을 알았다. 그리고 60에 가서 온갖 사람의 말들이 다 귀에 순조롭게 들렸다. 마지막에는 자기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다 맞아서 어긋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50, 60, 70의 단계는 공자의 생애에서 보면 하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을 알았다. 그리고 이순의 단계는 하늘을 좋아하게 됐다. 자기 법도대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게 하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 낙천명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늘과의 거리에 대한 유교적인 해석의 기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구조는 인간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인간과 나라는 존재와 하늘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그 설명해 드리면 이 나라는 존재라 이 세계 구조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이 어떻게 그 실현되느냐 그러면 가까이 나 자신과 부모, 가장 가까이 부모, 가족의 관계로 자기 존재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나와 가족의 관계가 이웃의 관계, 이웃의 관계가 온 나라 백성과의 관계로 더 나가면 온 세계인 인류와의 관계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구조를 보여줘요. 인간관계는 그런 면에서 유교가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성격이 밖에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유교에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을 사랑하다 보면은 자기 부모를 어떻게 모든 인간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냐?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이 나로부터 가장 깊고 그 다음에 친족, 이웃의 관계가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 점점 멀리 나가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더 나가면 만물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간다 이렇게 말하죠. 맹자의 표현을 한다면 표현으로 설명한다면 어버이를 친애하고 친친 어버이를 친애하고 인민 백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어지럽게 사랑하고 또 애물 만물을 아끼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친친 인민 애물의 단계로 점점 넓어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교의 사랑의 성격은 파괴적인 사회 구조가 아니라 차별적이다. 차등적으로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마치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점점 넓게 파급되고 멀리 갈수록 더 희미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유기적인 사회가 확장되는 구조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멀리 넘어가는 과정과 더불어서 또한 동시에 가깝게도 설명을 하는데 근본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용이 천문에 나는 말인데 하늘이 명령한 것이 성품이고 성품을 따르는 것이 도리이고 도리를 닦아가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명을 성이라고 하고 솔선 성품을 따르는 것을 도리라고 도리를 닦는 것을 가르친 교육 교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양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맹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천명에서 솔선으로 넘어오는데
것은 핵심이 있고 눈을 깨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이 마음의 단계를 또 하나 새로 설정을 해서 자기 마음을 다 실현하는 사람은 성품을 알 수 있고 자기 본성을 안다면 하늘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마음을 잘 간직하고 이 성품을 잘 배양하면 바로 그것이 하늘을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바로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하늘로부터 주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하늘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또 정용이사 하는 말이 재미난 말이 있어요. 거짓 없는 진실성은 진실 그 자체는 하늘인데 인간은 뭐냐? 하늘과 관계해서 인간은 온전하게 하늘에 일치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는 인간 존재는 어떤 것이냐? 진실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고 진실 그 자체는 진실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고 진실 그 자체는 하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을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진실이라는 것은 그 여기서는 진실 그 자체를 리뷰해서 인간과 하늘의 관계를 경우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경하다 그러면 윗사람에 대해서 공경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늘을 뭐 섬기고 사천 뭐 경천 하늘을 공경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의 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경건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성은 경과 통하는 건데 경건한 모습으로서 인간에 대해서 하늘 앞에서 인간이 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주자가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자는 자기 집 이름을 경제라고 했어요. 공경한다는데 공경한 경제에다 집제자를 붙여서 경제라고 했는데 경제에 자문을 붙였어요. 경제자문에 자문을 붙였는데 그 천문에서 뭐라고 하냐? 먼저 의관을 반듯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 관을 옛날 사람들 다 관을 썼죠. 관을 단정하게 하고 먼저 외모부터 단정하게 하고 정기의관하고 정기의관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매를 그 바라볼 천자로 씁니다. 조용하게 바라보는 눈매를 함부로 그 굴리거나 그러지 않고 조용하게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침잠시켜서 자기 마음을 온갖 욕망이나 온갖 번거로운 생각을 다 가라앉히고 침잠하고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상제와 마주대라. 대월 상제라. 정기의관하고 의관을 단정하게 하고 전기청시하고 바라보는 눈매를 조용하게 하고 잠시에 거하여 마음을 침잠시켜서 생활하면서 대월 상제하라. 상제를 마주대라. 하느님을 마주대하는 자세가 유견이 종교적 선택의 한 중요한 면모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존재를 모든 세계 출발점 중심으로 삼는다면 하늘은 뭐냐? 근원이에요. 자기 존재의 근원은 하늘이고 그 출발점은 자기 존재예요. 근데 이 자기 존재의 출발점, 자기 존재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이 자기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나쁘게 하거나, 이런 나쁘게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과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자기 존재를 저버린 사람, 자포자기한 사람과는 같이 말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자기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혹은 자기 자신이 이미 절망되어 있는 사람이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다.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나라도 사랑할 수 없고, 인류도, 세계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만큼 자기 존재가 시련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늘과의 만남을 말씀드렸는데, 하늘과의 만남의 제도에 대해서 그 중용이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어떤 때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자리에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두려워한다, 경계하고 삼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전통적으로는, 특히 주자학의 전통에서는 자기 홀로 있는 자리, 그러니까 홀로 자기 방에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항상 자기를 단속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었겠어요. 근데 이 해석을 전면으로 거부하고 새롭게 해석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다산 정약경이, 다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경계하고 삼가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경계하고 삼가하거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홀로 있는 자기라는 공간적인 성격만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은 하느님이 내려와서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이 자기 홀로 있는 자리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는 하느님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는 사실을 고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 나가서, 나라는 존재를 하늘의 모든 가치 실현의, 또 자기 실현의 출발점으로 썼는데, 자기 실현의 출발점은 나이지만 나만 가지고 자기가 실현될 수 없다고 봅니다. 나를 실현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이웃의 다른 인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나의 존재도 다시 반복되어서 나의 존재의 의미가 밝혀진다, 확립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 홀로 있는 것 자체만으로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타자가 있음으로써 자기가 자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점에서 6일 전통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그 중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어진 사람은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낯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큰 손님 대하듯이야. 출문 여객 대비. 대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보듯이 하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지위를 맡아서 자기 아래 사람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 아래 사람을 부릴 때는 큰 제사 받듯이 하라. 큰 제사 받듯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제사를 그렇게 소홀하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면은 그 신에게 조상신이나 더 높이 하늘신, 그 천신이나 상제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엄숙하고 경건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라. 그 사람들을 부릴 때는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부려라. 이렇게 말할 만큼 그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중요시 거의 같은 말로서 나오는 말인데 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도 실현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고자 하면 남도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하게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 하나의 도덕적 가치 이런 말을 할 때 그 도덕성에 대해서 하늘이 인간을 주는 것이 도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큰 덕자 덕을 쓸 때 덕은 얻을 덕자와 같은 뜻이다. 같은 뜻을 통한다 이렇게 말해요. 얻는다는 게 뭐냐? 하늘로부터 얻은 것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성 덕은 하늘로부터 얻은 것이다. 인지소득고 천자라 하늘로부터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덕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가지 형식 그러니까 이쪽에 오행적인 그 질서에 의해서 다섯 가지 그 양식으로 얘기할 때는 의진덕, 은인, 의로운 덕, 의, 예의 바른 덕, 예, 지혜로운 덕, 지, 그리고 믿음의 덕, 신, 인의 예지신, 이렇게 오행으로 얘기하죠. 이런 오행의 질서를 이제 의식하면서 조선사회는 인간에게 다섯 가지 덕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 다섯 가지 덕으로 실현하고 싶다. 이런 뜻을 표현해 준 게 서울의 성곽 구조예요. 예를 들면 성곽에는 성문이 있는데 동쪽에는 근인문, 남쪽에는 예, 성내문, 서쪽에는 의, 동의문, 북쪽에는 그 뒤에 저쪽 그 옆에 홍지문이라고 지혜로 지자 홍지문이 있어요. 지금은 홍지동이 있는 그런 자리, 그 자리 같아요. 그리고 중심에는 보신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석을 들고 그 통일 금지를 하고 통일이 해제되고 금지되는 그런 시간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보신가 그러니까 이미 해주신 서울을 이렇게 오상의 구조 다섯 가지 불변의 도덕 이거 오상이라고 하죠. 이 다섯 가지 불변의 덕을 서울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그만큼 개인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도덕적인 사회로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인간의 그 유교의 그 도덕성은 점점 확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인간관계의 기본 구조를 세 가지 형식으로 봐요. 윗사람에 대한 태도, 아랫사람에 대한 태도, 이웃, 수평적인 관계의 태도. 이 세 가지를 가장 가까이서 보면 부모에 대한 태도는 윗사람의 태도고, 또 자식에 대한 태도는 아랫사람의 태도고, 형제간은 이웃, 그 수평적인 관계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효, 형제에 대해서 자애, 우애, 그 우애를 얘기할 때 아우제자의 신방변에 쓰는 아우제자, 그냥 아우제자만 썼어도 그 같은 글자로 통하는데, 우애의 뜻으로 제, 자식에 대해서는 자애, 자, 자비 할 때 자. 그러니까 효제자 이 세 가지 덕이 인간관계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윗사람에 대한 효지만 더 높이 올라가면 뭐 그 자기 상급자거나 국가의 뭐 군주거나 이런 모든 윗사람이 다 포함되고, 아랫사람도 자기 그 직무상의 아랫사람을 포함한 거고, 또 동료 관계도 이웃 관계도 이렇게. 이 효제자의 세 가지 기본 덕이 인간관계 속에 점점 넓게 퍼져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덕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어직인자 인간관계, 어직인자의 경우도 인의 예지신의 그 오상의 기본 덕 가운데서도 인은 그 출발점이 되는, 그러니까 식물로 보면은 싹과 같은 거지, 새싹이 돋는 것과 같은 생명의 출발점이 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의 덕을 얘기하면서 인의 덕은 모든 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러냐? 어직인자라는 것은 사람인자와 두의자, 그러니까 사람인변의 두의자를 쓴 것이 어직인자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 나와 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이 사람의 관계의 기본 덕이 어직인자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어직인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덕은 뭐냐? 그걸 방금 말씀드린 효제자의 덕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도덕적, 그 도덕적인 태도, 아랫사람에 대한 태도, 이웃, 그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 구조로 그 실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예수님도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는 사랑의 자를 쓰는데, 이 사랑의 자에 대해서 그 조선 후기에 이제 유교가 들어왔기 전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을 때 유교 지식인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그 논의를 했어요. 그 논의 가운데서 그리스도교는 천주교, 당시 천주교는 사랑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의 수준이다. 그 비해서 의지인자의 인이라는 것은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 성품의 수준, 본성의 수준이다. 이렇게 그 차별화시켜서 설명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인간관계의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서 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은 공자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나의 도는 하늘로 꿰뚫었다. 자기 도는 일위관제다. 오도는 일위관제야.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선생님이 말하는 하늘을 꿰뚫은 도가 뭐냐 하고 서로들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자란 제자가 선생님 도는 충서일 뿐이다. 충서로 꿰뚫었다. 충서.
근데 이건 전통적으로 총과 서, 그러니까 라고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더니 많아요. 그래서 주자의 해석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다 실현하는 것, 그것이 충이고, 왜냐면 중심이 자기 속마음을 다 실현하는 것, 그것이 충이고, 진심을 하는 것이 충이고, 서는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서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사는 이쯤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두 가지 둘로 깨뜨렸지, 어디 하나로 깨뜨린 것이냐. 그래서 공자의 말, 그, 정자가 말한 중서라는 것은 서로 깨뜨렸는데, 충분히 서를 설명하는 형용사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충성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서를 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서를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럼 서라는 게 뭐냐?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이루어간다고 했어요. 그 지자에서 그대로 다산도 받아들이는데 추기거빈이라고 해서 내 나를 이루어서 남에게까지 가는 것. 그것은 나하고 너는 각각 느낌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과 너 마음은 같은 마음이다. 다만 내가 너의 마음속에 도달해서 한 마음으로 통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는, 같을 여자와 마음심 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서로 마음이 같다. 주역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되면 그 날카로움이 새도 끊는다. 이인동신이면 열이 당근이다. 그러니까 그 날카로움이 새도 끊는 만큼 예리하게 된다. 그와 더불어서 같은 마음에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에서 말이 나오면 그 말은 동심지어는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향기가 난초처럼 향기롭다. 은은하고 향기로운 거죠. 난초 향기라는 건.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된다면 그 향기가 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면 그 향기가 난처처럼 향기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처럼 이 두 사람 사이의 마음이 같은 마음을 확인해 가는 것 그것이 서예요. 그래서 이 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말을 쓰이다 보니까 서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으로 그 구분을 했어요. 다산의 구분에 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서, 용서한다는 것도 이 서자를 썼는데, 용서한 서자인데, 이 용서한 서자의 서는 내가 옳고, 너가 잘못해서, 너의 잘못을 내가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것, 그러니까 허용해주는 것, 그것이 용서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가 옳고 남은 잘못된 거죠. 이런 면에서 용서는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은 용서가 되는 거겠죠. 그 위에서 또 하나는 추서. 그래서 이 서자를 용서할 서자와 더불어서 어질 서자라고도 해요. 그 훈을 담다 어질 서자라고 하는데 어질 서자의 뜻은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이루어서 너 마음에까지 닿는 것. 어지근 자에 그 사람이 저 두 있자라 그랬죠. 나와 뇌가 서로 통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주서의 뜻이다. 그러니까 주서라는 것이 진정으로 나와 뇌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자기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 인간 자기 존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상반된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인간 속에서는 이게 전통적인 설명에는 인심과 도심이 있다. 인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와 마음심자는 욕망에 따르는, 욕심에 따르는 마음이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에 따르는 마음이다. 거기에 비해서 그 도심은 도리를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마음. 그래서 인심과 도심이 두 가지 마음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인간 속에서 마치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다산의 표현에 하면 인간의 마음이란 건 인심과 도심의 전쟁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인심과 이 도심, 도심은 양심에 거의 가까운 말이겠죠. 우리 양심과 욕심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욕심의 인심을 억누르고 우리의 도심을, 그러니까 도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현의 과제인데,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과오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 없죠. 그만큼 인간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타고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자기 허물을, 그 죄악을 뉘우치고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도 꺼리지 마라 하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고, 허물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이 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저지른다, 죄를 저지른다, 악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있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경우지만, 그러나 그것은 뉘우치고 고치면은 바로잡아줄 수 있고 선하게 이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자기 변명이 나고 이렇게 그 있다면 거기서부터 과오가 진정한 잘못된 빠지게 된다 이런 지적을 하죠. 이런 개인 그 자기 마음속에서의 허물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시대의 사상적이나 혹은 종교적인 하나의 그 시대의 풍조도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유교 전통 속에서는 이런 과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예리하게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 든다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조선 후기 실학자 중에 담은 홍경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홍경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교를 하는 진정한 진실한 학문이다. 유교가 올바른 학문이다. 유교가 정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유교가 아닌 다른 모든 학문은, 모든 사상은, 모든 신념은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교의 하나의 교조적인 독선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주장에서 심했죠. 그런데 이 유교의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유교를 정학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뭐냐? 사사로운 사자의 사학이래요. 사학이라는 것은 이단 사설이라는 말이죠. 사특한 이론이고 이단이다 이런 말인데, 이 정학을 지키고 사설, 사학을 비판한다. 위정협사를 조선 후기에는 아주 뭐 이렇게는 그 시대의 구호로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되어 왔던데, 특히 주자학자들이 위정협사를 조선 말기까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조선 초기에도 불교를 비판하면서 협사를 주장했고,
아시는 전직을 비판하면서 나중에는 서양 전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당시 세국주의자들을 보수적인 태도에서는 척사를 주장했죠. 그럴 때 항상 정도를, 정학을 지키고 사설을, 사도를, 이단을 배척한다 이런 주장인데 이 정도를 지키고 사설을 배척한다는 이런 주장, 정도를 지킨다는 주장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자기 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신이다.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도가 옳다. 우리 도가 좋다. 우리 교가 가장 옳다. 가장 좋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은 간사한 말, 그 주장이라고 해서 배척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이단을 배척하는 태도란 것은 자기가 세력을 확대하고 자기가 지배하려는 이기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의 자랑으로 이 세상을 구제한다고 자기가 어진 덕으로 어진 도리로 그 세상을 구제하겠다고 나서는 대부분의 그 당시의 유학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권력을 자기가 유지하려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그 구제할 수 있다. 자기만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다고 그 주장하고 있는 유학자들에 대해서 당신들의 진실, 그 마음 실상은 권력이나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겠다. 그 전통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명철 보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 자기가 그 말하자면 악에 물들지 않고 잘 자기를 지켜가겠다 이렇게 보신하는 이런 태도라는 것은 이익을 탐내려는 말입니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홍경의 주장에 의하면은 네가 진리의 마음을 듣고자 한다면은 옛날에 들은 것을 씻어버려라. 그리고 이 진리를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네가 자랑하는 마음, 이기려는 마음을 버려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유교 지식인들이 자기중심적인 교조적인 독선적인 태도에 빠져있는 것을 비판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유교의 의식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혹은 사회 질서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점은 뭐냐 화합하는 게 있다. 전에 아까도 천시, 지리, 인화라고 얘기했어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목표는 화합하는 게 있다. 화합하는 게 있는데 화합의 질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임금의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양극단을 붙잡아서 집기양단하여 그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다. 이게 중심의 가치라는 게 중요한 게 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양극단을 붙잡는다. 이 세상에는 온갖 주장들이 있는데 그 온갖 주장들 중에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가장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가장 이게 좌측으로 빠진 경우가 가장 우측으로 빠진 경우 양극단이죠.
당시 표현에 의하면 이건 양단이라는 것이, 양극단이라는 것은 이단이에요. 말하자면 그 중용의 도리가 전도죠. 정학이고 전도인데. 그런데 양극단은 버리고 배척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다 포용해서 붙잡아서 그 조화의 중심점을 찾아서 실현하는 것이 참된 모습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중용의 도리는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해서 조화시키는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최종적인 진실성은 어떤 정도를 가르치는 것이 정도가 진실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실이 실현되는 거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런 말 같죠. 야스퍼스가 한 말인데 진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이론적으로 정밀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네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내가 너 마음과 너 마음 속에 고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속에서 진리가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것은 과학을 이루는 데서 진정한 도가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만물은 만물이 다 함께 작용시켜 서로 일치지도 않고 이 온갖 도리가 병행하는데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만물 병육이 불상이하고 도 병행이 불상패라 도 병행이 불상패라 해서 어그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의 도리라는 게 뭐 주장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많은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들을 조화만 시킬 수 있다면 그 주장들이 각각의 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으니까 그 정기능을 받아들이고 역기능을 억제하면서 서로 조화시킨다면, 조화만 시킨다면 서로 다른 도리가 병행하더라도 어긋나지 않는다. 어긋나지 않고 가는 것이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말을 한다면 서로 다른 종교가 화합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의 조선 후기 시각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수용되느냐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후기 유학자들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조선시대의 유교는 이른바 주자학, 그 도학이라고 그러죠. 도학이 국가통치 원리였고 모든 지식인들의 학문적인 정신적인 기준이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벌써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17세기로 넘으면서 조선 후기로 변하는데 이 시기에는 유교사회의 모순이 굉장히 심화돼요. 유교사회의 모순의 가장 큰 요인은 주자학의 이념이 갖고 오는 하나의 부작용이죠. 주자학이 많은 긍정적인 기능도 했습니다. 조선사회의 도덕적인 하나의 그 질서를 확립해주는 중요한 기능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자학이 도덕적 가치만 강조하다가 현실적 문제를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잊어버렸다기보다 소홀히 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시각자들이 조선 후기에 새롭게 도학을 극복하는 말하자면 도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각의 정신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학은 하나의 그 자기 진리에 대한 신념체계 도학은 반면 실학은 어떤 고정된 신념체계에 대한 비판정신이 기본적으로 들어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문제점을 비판하는 말하자면 도학 전통의 어떤 그 예수님들을 조술하고 개성하고 이런 개성적인 입장보다는 그것이 현실에 적합한지 아닌지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비판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도학 전통만 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상에 대해서 폭넓게 수용하는 열린 정신이 있어요. 그 개방 정신이 신학의 중요한 정신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 도학이 주로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정립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면 신학에서는 이 시대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실용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런 세 가지 정신이 도학, 신학 정신이 아주 중요한 기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흔히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세기 후반에 반개 유형은 신학의 제1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정인보 선생의 견해인데, 그리고 제2조는 성우 이익이고, 제3조는 다산 정용이라고 말합니다. 또, 반길 유형원이 실학이라는 한 명의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면, 성우 이익은 실학의 학파로서 하나의 새로운 모습이 드러났고, 다산에 와서는 실학의 한 시대 사조의 모습을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반개 유형원의 경우에서는 17세기 후반의 인물인데, 서학에 관한 지식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반부터, 이수광이나 이런 초기부터, 서양 지식들이 전개되어 왔지만, 그러나 그거는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당시에 그 서학에 대해서 천주교, 그러니까 서학이라고 말하면 당시 서양 그 문물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서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인물이 성우이기에요. 성우는 자기 아버지가 그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 사신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당시에 그 청나라에서의 그 당시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 서학 서적을 많이 한문으로 간행했는데 그 서적들을 대량으로 아마 많이 최대한 많이 한 20여 종의 서적을 가져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3천여 종을 가져와서 구입해 왔다니까 이 서적들을 그 성우가 공부하면서 서양 과학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해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 과학에 대해서는 중국의 성인이 다시 나와도 따라가야 한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런 데 보면 성인은 모든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진리이고 성인에서 벗어나면 다, 그러니까 그 이단으로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학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인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서양 과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우의 그 서학에 대한 태도는 세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 과학에 대해서는 중국의 그러니까 성인도 따라갈 만큼 중국의 과학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그 서학 서적 가운데 윤리적인 부분, 예를 들면 판토아 신부의 그 7급과 같은 그런 그 서양의 윤리적인 서적에 대해서는 이건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유교 윤리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도 해줄 수 있다. 주석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다만 천주교의
신비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이것은 말하자면 비합리적인, 환상적인 것이다 하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잠깐 그 앞서서 당시에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서 중국에서 전래된 형성된 그 서학의 성격을 보면은 주로 가장 성공적인 업적을 이룬 그 교파가 예수예요. 예수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당시 아주 주도적인 인물이 마테오 리치였죠. 근데 이 그 마테오 리치 신부를 중심으로 한 그 예수의 교단들이 중국에 와서 광범한 그런 성공을 거두는 데는 세 가지 그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첫째는 유교 사회에서 유교 지식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유교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천주교주를 제시했다. 그걸 보유론, 유교를 보완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보유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적응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점을 가지고 또 하나는 중국 사회가 요구하는 서양과학기술을 예수의 신부들이 아주 광범하게 전파해줬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 뭐, 예를 들면, 수학의 문제를 비롯해, 수학이나 천문학의 문제, 역법의 문제를 비롯해서, 뭐, 시계니, 뭐, 심지어는 대포 제조 수준, 이런 뭔가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제공해줬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중국 사회의 그 사회 기반이 황제 중심으로 이렇게 그 지배 체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의 선교 정책은 황제 황실과 그 교류를 맺음으로써 중국 사회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회는 광동성의 광주 조경이라는 데서 이제 처음 중국에 자리 잡았는데 조경에서 출발해서 남경을 거쳐서 북경으로 계속 올라오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는 그런 그 중국 정부의 중심을 향해서 왔던 경우죠. 그리고 그 중국 황실이 필요한 그 과학기술을 전환해서 중국 황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유교 사회의 그 정부 기구 중 하나가 천문 관측서예요. 왜냐하면 천지 천체의 이변이라는 것은 그 하늘이 황제의 정치적인 그 과오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천체 이변을 미리 예측 못하면 그 징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시고 시기나 뭔가 그게 문제인데 그동안 중국의 천문학으로는 자꾸 착오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정확한 예측을 해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중국의 우리나라의 그 관장감이라는데 중국의 흠천감이라는데 천문대죠. 천문감적 문제. 그것이 실무 책임자를 그 예수의 신부님들이었어요. 그런 만큼 중국 정부에 직접 그 들어가서 기여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선교의 기반을 확보했던 경우죠. 근데 가장 첫째 중요한 문제가 유교와 천주교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해 준 거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마테오 리치 신부의 그 천주 시리를 보면은 중국 선비가 천주교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 세운 신부의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에서 유교 경제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과 통하는 거다 이것과 일치하는 거다 이렇게 유교 경전으로서 천주교 교리를 증명해가는 그런 논리를 제시했죠. 그러니까 유교 지식인들은 누구나 예수의 신부의 서학 서적을 보면은 쉽게 천주교 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서양 과학 지식은
아무나 쉽게 접근이 안 돼요. 그건 상당히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유교 사회 안에서 천주교가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확실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게 예수 성호 경험을 할 때도 아직도 성호는 전통적인 유학의 기반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성호는 철저히 주제학자고 태계의 조술자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시각적인 사상을 제시해준 하나의 그런 발상기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호의 사학 속에 천문학에 대한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 이런 문제가 그 당시 성호 문인들 속에서 그 광범하게 이제 전파됐는데, 그런데 재미난 인상은 성호에게는 성호의 제자들은 되게 두 학파로 분류돼요. 하나는 성우가 천주교의 신비적인 교리, 뭐 예를 들면 그 하느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동정녀에서 이렇게 출생이 됐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비판인데, 환상적인 교수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성호가 비판한 천주교 그 신앙개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수파 서학을 공격하는 그 제자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신의담과 안정복 같은 인물이 그 대표적인 거고, 신의담의 서학은이나 안정복의 천안문답은 그 시기에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비판했던, 가장 철저하게 비판했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교적 학구적으로 비판했어요. 맹목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학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유교적인 신념에서 비판했던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성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강조했던 서양 과학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서양 과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인물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의 성우의 종손이 이가환인데, 그 이가환은 나중에 공중판서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 1800년 천주교 박해 그 때문에 장사당하고 말았는데, 근데 이 이가환 같은 인물도 권철신도 성호 제자 중에 그 성호 제자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권철신은 유교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해석의 기미가 아직 미묘한 문제지만 정약용의 그 견해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그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화판에서 이런 변 유파가 생겼는데, 되게 그 조선사회에서 천주교의 발상이라는 게 권철신의 문인들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서학 천주교 교수를 공부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던 곳이 여기 천진암, 광주에 있는 천진암, 그 다음 거기 그 이천이죠? 주호사, 그 천진암 주호사 양쪽에서 주로 강화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천주교 교리에 가장 이해가 깊었던 이교에 참여하면서 그 교파에 참석했던 사람 대부분이 천주교 신앙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죠. 그렇게 본다면 조선 후기의 천주교 신앙의 발상은 성호 문화에서 발생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그 교파들을 공식화를 해서 신서파, 서학을 신봉하는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다산 정약용은
17세기 말에 18세기 초기에 활동하는데 이 시기에 그 그러니까 신성파 계열의 인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대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지만은 벌써 정예병이 그 16살부터 서울에 올라와 살았는데 그때 자기 그 매부가 된 이승훈 최초로 그 영세를 받고 들어온 분이죠. 이승훈과 이승훈의 외삼촌이 이가환 이승훈하고 정예병이 이승훈의 외삼촌이 이가환을 따라 찾아다니면서 서양 과학책을 공부를 하고 토론하고 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산은 10대 후반부터 서양 과학, 성악파의, 신성파의 서양 과학서를 공부했던 인물이죠. 그러다가 다산이 천주교 신앙으로 넘어오게 된 과정은, 그러니까, 다산이 24살 때인데, 1784년이죠. 1784년인데, 다산은 그때 성균관의 학생이었어요. 요즘 말로 대학생이죠. 대학생인데, 다산이 1784년에, 자기 큰 형수의 제삿날에 그 제사를 지내러 저기 다산의 고향이 여기 그 팔당댐 바로 위쪽에 있는 능내라는 곳이에요. 능내라는 곳에 다산의 그 생가가 있고 그곳에 이제 다산의 집안이 돼서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갔는데 자기 큰 형수의 제사인데 큰 형수의 동생이 이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병도 자기 누님 제사를 위해서 왔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제사를 지내고 서울로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지금 팔당댐이 있는 곳이 협곡이에요. 한강이 아주 좁은 양쪽에 큰 산이 있어서 좁은 곳인데 이것은 둥이협이라고 합니다. 아마 천상의 두성과 미성 사이가 좁아서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는데 두미협이라는 협곡인데 배가 협곡을 그 지나는 무렵에 그 무렵에서 이벽이 천주교 교리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벽은 상당히 그 운변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서 다산이 그때 들었던 말을 그 이벽으로부터 들었던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그 교리 내용은 천주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 영혼이 어떻게 그러니까 천주와 관계가 어떠한가를 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영혼의 분멸의 문제 이런 걸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 교리를 들으면서 정약용의 그 느낌에는 밤하늘의 은하가 많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감동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벽의 집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천주시대에 한번 집을 빌려다가 보면서, 바로 그해 봄에 그 연세를 받고 서울에 돌아온 이승훈하고 같이 이제 이벽 이승훈 등이 모여있는 신앙 집회에 다산도 참여하고 거기서 연세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74년부터 거기에 집회가 발각된 게 75년 범위였으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운 사이인데 그 사이에 다산이 천주교 신앙에 아주 공격적으로 깊이 빠져들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74년 여름에, 그러니까 봄에 천주교 신앙이 입교됐는데 여름에 그 당시 정조 임금이 성균관 대학생들한테, 그 당시 대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제출했어요. 시험 문제를, 그 당시 임금이란 분이 요즘 그 통치자들보다 시간이 일가 많았는지, 그래도 정조는 아주 호악하는 임금이라서 중용을 읽으면서
중용의 의문점을 70개의 종목을 이렇게 연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 보고서 리포트를 내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약용이 200하고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200의 천주교 교리에 대한 깊은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이해와 정약용이 나 받아들인 교리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중용의 그 정조임금의 중용에 대한 질문을 해석했어요. 그렇다면은 정약용이 해석한 중용의 답안, 그게 원칙으로 하면 중용 대책이야, 책문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걸 다산이 중용 강의라는 제목으로 이제 편집을 했는데, 그게 이백의 견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뿐 아니라, 다산 자신이 그 중용을 해석하면서 중용에서 제기되는 그 신앙적인 세계를 천주교 신앙의 빛으로 다시 조명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 극장에서 연극 무대에서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더라도 꼭 같은 연기를 하더라도 조명이 달라지면 그 아주 인상이 느낌이 전혀 다르게 비춰질 수가 있죠. 그것처럼 다산의 중용 강의는 천주교 교리의 이해를 통해서 유교 경전을 다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유교 마테오리치는 천주교 교리를 유교 경전과 연관시켜서 상응시켜서 봤다면 다산은 유교 교리 자체를 전주교의 빛으로 비춰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점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교와 천주교 교리의 서로 만남, 조화로운 융화를 이루었던 가장 깊은 수준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산이 이제 그 20대, 그러니까 28살, 28, 이게 그, 아니, 몇 살인가, 83년, 한 3년 됐을 거예요. 그때, 천주교 교리에 대한 해석으로서 중요한 강의를 저술했는데, 나중에 다산이 40대에서 50대까지, 그러니까 40살부터 57살까지 강진에 유배 가서 다양한 유교 경전 해석을 했어요. 유교 경전 해석을 하면서 그 해석 밑에 흐르는 흐름이 그때의 중용 강의를 그 해석했던 그 시야,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의 시야에서 본 유교 경전의 그 관점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만큼 중용 강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다산 경전 전반의 세계, 다산의 경학 세계는 천주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실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유교 경전에 대한 천주교 교리적인 그 시야가 개입된 경전 해석으로서는 다산이 어떤 면에서 독자적인 세계를 제시해줬다. 그 시대에 중국에서도 그런 업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에서 다산이 어떤 면에서는 유교 경전 해석의 그 아주 독창적이고 그 하나의 정상적인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다산이 그렇게 24살 때 그 유교 경전 해석을 천주교 시각으로 봤다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25살 이제 그 신앙 집회가 적발이 됐어요. 그 집회 다산도 참석하던 집회니까 적발이 되면서 가장 강력하게 억압을 하는 건 조선 연구가 아니라
그 집안 어른들이, 그러니까 200만 안 되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하게 그 억압을 했든지, 나중에 그 아버지가 죽고 그러면서 자기도 일단 그 시험 집회가 단절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승우는 배교 시술 지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압박을 엄청나게 받았죠. 근데 압박을 받은 후, 그 천주교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으면서 해산이 되어버렸는데, 해산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1787년부터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다산 여전히 그 성공한 퇴학생이었는데, 다산을 중심으로 해서 퇴학해서, 요즘 말로 하면, 대학생들이 뭐,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한참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왔던 시기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좌파 서적들을 읽는 독서 그룹이 생기는 것처럼, 다산이 그, 그러니까, 성문도 근처에 있는 마을에 방을 얻어놓고, 거기에 이제, 그, 서학 서적 읽는 일종의 독서회를 만든 거죠. 이 독서회에 그 자기, 그 대학생 중에, 대학생 중에 가까운 친구를 끌어들였는데, 그 끌어들인 친구, 물론 이승우도 참여하고, 전현민도 참여하고, 뭐, 그, 다른 친구들도 참여, 다른 그 동료들도 참여했는데, 이 동료들이 그 참여 보고, 위험 요소를 느끼고는, 빠져나갔어요. 그래갖고 고발을 하는 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그 지난 집회도, 그러니까 중단됐지만은, 독서 집회도 중단됐지만, 일단 그 1785년 초에 해산되었던 신앙 집회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다산에 의해서 87년 무렵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시기에 그 전주교 신앙인들이 나중에는 이제 주민층으로 뭐 이렇게 많이 확산돼가지만, 주민층, 서민층으로 확산돼가지만, 초기에는 다 유교 지식인들이었는데, 그 유교 지식인들이 그 신앙 집회 중심에는 정약용이 있었어요. 200은 일찍 죽었으니까 정약용이 있었어요. 그만큼 정약용 자신이 학문적으로 아주 그 예리한 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정약용이 그 외사촌이 윤지중인데, 윤지중이 과거 시험 보러 서울로 왔다가 정약용하고 같이 과거 시험 공부한다고 저 봉은사에, 그 강남 봉은사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후에 윤지중은 과거는 그만두고 천주교 신앙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다산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윤지중은 이렇게 뒤늦게 천주교 신앙에 빠진 후에 가서 당시 제사 금지령이 내려오니까 제사를 그 지내지 않고 또 자기 외사촌이, 윤지중이 또 외사촌이, 누구죠? 권사님하고 같이 뭐 제사 폐지하고 신주 불태우다가 그게 적발돼가지고 결국은 처형까지 당했죠. 그러나 그렇다면 항상 그 천주교 신앙 집단의 핵심이 뭐 유교 지식인, 유교 지식인 신앙인들의 핵심에는 정약용이 있었던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약용이 28회 대과에 급제했죠. 그리고는 그 과거에 나갔는데, 그 시기에 정조라는 분이 그 난민시파, 그러니까 최재봉을 비롯한 이가환, 최재봉, 이가환을 비롯한 난민시파인 분들을 자기 보호세력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노론세력들이 사도세자를, 그러니까 죽음으로 몰아갔고,
그 정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했던 인물들인데, 집단인데, 그 정조를 보호하는 세력으로 남인식파가 있었으니까, 그 정약용도는 저 당당한 남인식파에 속한 인물이고, 그래서 그 정조가 다산을 굉장히 관심도 있게 애띄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 정약용이 과거급, 대과급 하고 벼슬에 나오자마자 그 당시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맡겨요. 인물을 맡겼는데, 뭔가 정조가 자기 아버지 능을 그 수원에 현명을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놓고 능을 이제 참배하러 가요. 참배하러 가는데 한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한강에 임금의 행차를 위해서 배다리를 만들어요. 많은 배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아갖고 말이 지나갈 수 있고 병력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배다리 설계를 정혁이한테, 대과급제는 정혁이한테 맡겨요. 그거는 뭘 얘기하는가니, 배다리라는 게 크고 작은 것들은 무수히 많이 나고 동원되어야 되고 사방에서 동원되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그 수학적인 설계가 필요한 그런 문제예요. 근데 정조는 다산이 수학에 박다른 걸, 과학기술에 이가환 밑에서 훈련을 받아서 상당히 박다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그 다산이 급제한 사람한테 맡겼죠. 그리고 다산이 31살 때, 그러니까 31살 때, 정조가 그 수원성, 그 화성 빛나자 화성이라고 하던데, 수원에 화성을 쌓는 그 작업을 해요. 그건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이 정 수원 화성이라는 이제 뭐 이제 그 거대한 성을 쌓는데, 이 성 설계를 정약용한테 31살이 그 많은 그 인물들 다 놔두고 정약용한테 맡겨요. 수원성 설계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수원성 설계에 대한 보고를 보면 정약용이 얼마나 수학적으로 계산하는가 잘 보여요. 예를 들면 성의 높이는 얼마고 돌의 크기는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돌이 몇 층으로 올라가고 전부 그 대중서의 돌의 개수가 몇 개고 수레 하나에 돌이 몇 개가 실어지고 그 한 번 갔다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동원된 일정이 얼마고 그걸 다 계산해갖고 해요. 근데 그때 이미 그때는 그러니까 윤지춘 권상위원의 그 폐지 분주 사건, 제사 폐지하고 신주 불태운 사건 때문에 천주교 교리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는데, 이 금지된 시간은 한 5분만 더 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시행님께서 그때 그러니까 이미 그 수학 서적이 다 금지되고 지난 집회에 다 폭파가 됐는데, 그때 정조가 태렌즈라는 그 예수의 신부가 만든 서양의 그 기술 서적이 있는데, 서학서적이죠. 금지된 서학서적을 누구나 보면 처벌받는데, 임금이 다산한테 내려줘요. 이걸 보고 참가하라. 그래서 만든 것이 기중기나 인증기 같은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설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산이 그 배교를 일단 그러니까 뭐 선언하게 된 공식적인 계기는
1995년에 전주교 신앙과 그 신앙 속의 그 중심인물이기 때문에 하도 반대파들이 비판이 그 비판치니까 금전이라 금전력이라는 철방으로 그러니까 그 아주 그 강등이 돼가지고 자천을 갔어요. 이 자천을 갔을 때 이걸 계기로 해서 그 공격이 계속 다산한테 집중됐어요. 왜냐하면 다산이 그 전주교 신앙집단의 중기 핵심 인물이었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정부 속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죠. 비판을 받아서 다산이 그래서 1797년에 자기가 전주교 신앙을 그 버렸다는 걸 그러니까 모든 비방을 외면하는 그런 상소를 올려갖고 자기가 젊었을 때 전주교 신앙에 빠졌지만 그것이 잘못된지 알고 버렸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벼슬을 하면서 그러니까 벼슬길에 나온 이후부터 이렇게 버렸다. 또 그 제사 그 윤시충이 제사 폐지를 했다가 처벌당한 이후로 국가에서 금교령이 내니까 버렸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온갖 그 변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소를 올렸어요. 상소를 올리니까 정조가 적극적으로 참 그 전주교를 벗어난 걸 잘 가르쳤다 하고 칭찬해 주면서 이제 옹호를 해줬죠. 그러고 나서 정조가 그 측근 인물한테 이렇게 말했대. 자기 측근 그 신하한테 다산이 저 그러니까 전주교에 대한 일종의 배교선언이 좀 공식적인 배교선언으로 그러니까 비방에 대한 이제 변명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신하가 그랬다고 해요. 측근 신하니까 아마 남인 시파 중의 인물이었겠죠. 다산이 아직도 버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은 여전히 제주 신앙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조가 네가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산이 이미 공식적으로 배교한 이후에도 계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다산의 경전 해석이 유별한 이후에도 경전 해석이 계속 전주교 신앙의 시야에서 해석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경세론의 해석에서 그러니까 흠흥신세 같이 법률 그 문제에 대한 해석, 그 저술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한이다. 모든 판결을 하는 그 법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그 권위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공경을 한자 흠흠신세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만큼 그 신앙의 세계가 자기 그러니까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의 세계가 다산의 사상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 점에서 다산은 주자학이 인간의 내면의 수양론적인 세계에 집중되어 있다면 조선 초기 신학자들이나 뭐 일본의 과학자들은 다 사경제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산은 이 자기 내면의 수양론적과 이 사회 문제를 다 포용하면서 항상 그 정점에 그러니까 상대의 지위를 확인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다산이 전주교 신앙을 버렸냐 안 버렸냐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다산의 정신 속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앙 요즘 우리만 안다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그 자신의 평생 동안에 확고하게 있었다 이렇게